탤런트 이혜정 두통으로 병원 찾았다가 뇌종양 판정. 향년 20세. 정말 괴롭다. 뇌종양의 원인, 증상, 치료. 가을 동화 한채영 아역 이혜정. 뇌종양 사망 소식에 미니홈피는 애도의 물결이. 이혜정, 아직은 꿈 많고 어여쁜 20세 여자 탤런트를 아십니까? 고인은 6일 요양 중이던 한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소식은 팬들에 의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이혜정 양이 지난해 7월 말경 두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다가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힘든 투병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꿈 많고 끼 많은 어린 배우가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지도 못하게 되어 팬들은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학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된 터라 그해 10월께 이혜정은 지방의 한 요양원으로 들어가며 측근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고인은 2000년 KBS2TV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한채영의 아역으로 데뷔해 송혜교의 아역을 맡았던 문근영과 함께 인기를 모았다. 지난해 7월까지 EBS 어린이 역사 드라마 점프에서 영포왕자 원기준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기도의 힘으로 병을 극복하고자 한 이혜정은 아픈 자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아 조용히 홀로 지냈다. 다만 그는 간간이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밝고 건강해진 듯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전하곤 했다. 기자는 이혜정의 지인을 통해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보도 2006년 10월 3일 보도했고 그를 염려하고 응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한 의사는 기자에게 이혜정의 병을 고쳐주고 싶다 며 그의 연락처를 묻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날 한 통의 전화와 편지를 받았다. 그 전화는 문근영의 어머니가 기자와 친분이 있는 매니저를 수소문해 이혜정의 뜻을 전한 전화였다. 당시 매니저는 이혜정이 문근영의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투병 이야기가 알려지길 원치 않아 하는데 기사를 내려줄 수 없느냐 고 조심스레 부탁했다. 기자는 이혜정의 깊은 마음을 뒤늦게 이해하고 미안한 마음과 함께 기사를 삭제했다. 이날 밤 이혜정은 기자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혜정입니다. 라는 글에서 그는 간절히 살고 싶은 마음을 진심으로 전해줬다.